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자, 우리 꽃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우리 봄에는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그리고 가족에게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도록 제가 축복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제가 오늘 맡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오랜 시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코로나 이후에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벅차고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시즌 1, 2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기대되시죠? 네, 저희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던 103번째 저의 드림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저의 개인 별장을 갖기 해가지고 저희 이호연 사장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푸르름과 파르름이 가득한 그런 제주도에서 저희 함께 즐기다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코로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제가 두려웠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모일 수도 없죠. 만날 수도 없죠. 갈 수도 없죠. 올 수도 없죠. 정말 속이 답답했을 때 그때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100년 교육 시스템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한국 아메의 본사와 우리도 우리 여러분의 업라인과 또 스폰서님이신 우리 시스템에서는요. 정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또 비즈니스 1인 CEO로서 위기 관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팀과 또 회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학습과 소통의 속도는 10배이지만 이 시간의 가치를 그 덕분에 100배로 쓸 수 있는 것.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 관리와 습관 관리, 이제 멘탈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그 변수에 저희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정말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영감을 또 제가 얻게 되기도 했거든요. 자, 우리 사업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가. 저는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너무 지구가 아팠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멀쩡하면 된다가 안 통하는 거 여러분 아셨잖아요.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함께 잘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고 룰과 규칙을 더불어 공유하지 않으면 나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국가까지도 전부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는 이 코로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 가치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메이 사업, 이것은 내 엄마가 했던 것, 우리 동네 친구가 했던 비즈니스, 또 우리 선배님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런 사업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 아메 회사가 나한테 어떤 기회를 줬고 나는 내 꿈을 일으키고 가족과 다른 사람의 꿈을 돕고 또 내가 처한 이런 이유가 우리 지구촌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이번 코로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듯이 이 지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에 이렇게 지구본을 그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지구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가? 내가 정말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공기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가? 이번 코로나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만난 이 아메이 사업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참 가슴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 가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었던 다이아몬드 핀 그리고 내가 함께 이루어갈 많은 파트너들의 성공의 다이아몬드 과정을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아메이 사업의 창업 이념과 아메이 회사가 만들어 놓는 수많은 제품의 가치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가치,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익히 깨달았던 그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큰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야기하시죠. 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나 혼자도 변화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뭔가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삶에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제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내 삶 한 분 한 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존재한 모든 삶의 지구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은요. 제가 지난 작년 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이 글로벌 아메이의 가장 오래된 큰 성공을 하신 덱스터 예거의 우리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이호연 사장님과 제가 언제 추모식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요. 정말 한 달 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바로 저곳을 갔는데요. 바로 샬롯에 있는 덱스터 예거 패밀리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돌아가신 우리 덱스터 예거 가문을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곳에 우리 글로벌 아메이의 창업자 패밀리들이 다 와서 저렇게 추모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가장 큰 비밀은 모두 개인의 숨어 있었던 잠재력과 변화를 꿈꾸는 무한한 성장 의제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본질은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할 누군가의 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주제는 바로 사람이고요. 그들의 꿈이 갖고 그들의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삶과의 비즈니스의 사명입니다. 바로 덱스터 예거 한 분의 선택과 저 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의 바로 그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아름다운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비록 지금 현재는 덱스터 예거가 안 계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셨던 그 과거와 역사와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사뭇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정말 덱스터 예거가 남기고 가신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선물 바로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기경제 주체가 됐고요. 거기에 개인 프랜차이즈 원리까지 더해져서 이 코비드 이후에 가장 강력한 1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업로드 되어서 우리 비즈니스는 속도가 무섭게 붙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우리 어떻게 관리해서 240시간의 가치로 활용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과거 10년의 결과를 우리는 이 환경에서 긍정과 몰입으로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2년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몰입하시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는데요. 저는 박사과정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외삼촌의 소개로 이 사업을 소개받을 때 저희 남편은 LG증권 애널리스트였거든요. 둘 다 아주 평범했고요. 또 어려운 환경에서 신월사님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꿈같은 얘기고요. 정말 막연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2년 반 만에 그렇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했었던 다형들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안에서는요 지금도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확신하건대 바로 몰입입니다. 이 몰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정말 내가 지금 현재 혹시라도 불편한 걸 겪고 계십니까? 어려운 걸 겪고 계신가요? 또 감정의 기복이 있으신가요? 또 누구랑 불편한 관계 있으신가요? 우리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나 이 어려움, 그것 우리가 목표로 한 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헛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 성공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정확한 몰입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와 그 순간의 꿈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하는데 길이 있고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나 자신의 멘탈과 행동 그리고 습관을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메이는 60년이 됐고요. 오랜 역사와 정통성 밑에 LOS의 멘토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이 맞다면 이제는 초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도 그 예전에 스폰서님 우리 김종규 사장님 비롯해서 수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초몰입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냈던 다이아몬드의 결과로 지금까지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그 느낌과 그 패턴을 잊지 않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제안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저의 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아침에 제가 모닝 루틴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그 공기와 바람과 새소리를 들으며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둘째가요 늦둥인데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제주도에를 갔었습니다. 아메에서 보내주는 정말 럭셔리한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제주도는 눈에도 안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을 못 가다 보니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랬더니 제주도가 너무나 귀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초록이 없어지지 않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회색이 보였는데 제주도는 공항에서부터 초록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이렇게 별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7년 전에 우연히 보았던 모델하우스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가슴이 떨리는 걸 경험했거든요. 여보, 우리 이런 곳에 누가 살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아, 지금 보니까는요, 그 주변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기업가들이 별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들릴 때마다 그곳을 정말 하루에 10번씩 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타고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정말 한 바퀴, 두 바퀴, 10바퀴, 100바퀴 이상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제가 그 집에 입주했거든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제가 103번째 적어놨던 제 꿈 리스트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신나서 아침에 아니 잠이 안 왔죠. 새벽 3시에 잤거든요. 아침에 6시에 눈이 떠지던데요. 바로 운동복을 갈아입고 이원 사장님과 제가 그렇게 원하던 산책을 하고요. 또 스타벅스 있는 곳까지 우리 걸어가자 해서 저희 집에서 스타벅스까지 걸어서 도착했고 거기서 첫 번째 제 꿈을 이룬 그 기쁨으로 첫 번째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그런 순간입니다. 저희 사이렌 오더의 저의 별명은 바로 김혜련이 아니고요. 엘사의 꿈입니다. 제가 사이렌 오더로 준비해 놓으면 우리 스타벅스의 예쁜 언니들이 엘사의 꿈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네 그리고 제가 달려나가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고 계속 그거를 되뇌이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 있는 꿈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할 만한 일이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 비즈니스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이고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장 설레는 일, 상황,
그리고 나를 가장 신나게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나의 100세 플랜을 한번 오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긍정 몰입을 통한 기적 만들기를 위해서 석세스 루틴으로 나의 강력한 시간과 멘탈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들어간 저 집인데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막 너무 자세하게 찍긴 너무 민망하고 해서 살짝 우리 나무 밑으로 우리 집을 엿보면서 제가 찍어봤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 동네에 들리실 때쯤이면 제가 차 한잔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의 시즌 1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세 가지 초이스 CH를 즐기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말도 안 되는 꿈을 선택하십시오. 황당한 변화를 즐기시고 미친 짓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 짓에 저는 도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통쾌하고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면서 분수를 틀어놓고 왔거든요. 주변 이웃들은요. 이 분수를 틀어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아낀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껏 틀으려고 합니다. 분수 틀어서요. 정말 물소리 들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함께 물고기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기대되죠.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그 시간. 그것을 저희 이호연 사장님과 저는 꿈에 그렸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김정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메이 사업 하나만 성공했더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만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자 했던 건강,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자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위대한 일까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모든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혹시 영화 보셨어요? 저는 겨울왕국의 첫 번째 우리 이호연 사장님과 처음에 영화관에 나왔을 때 오전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호연 사장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조조로 혼자 가서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영상 중에 몇 컷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세 가지 CH를 즐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Enjoy Your Choice입니다. 선택이죠. 우리 두려움 곧 희망입니다. 두려움도 자유도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또한 선택. 우리 기회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겨울왕국의 엘사가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그런 마법에 걸렸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얼음으로 변하는 거죠. 바람도 세상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넌 그걸 감춰라. 너의 그 마법을 감춰라. 들키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절대 들키면 안 돼. 숨겨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나라의 공주로 태어난 이 엘사는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법을 국민들에게도 숨기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법이 들켜버렸어요. 모든 국민들은 마녀라고 외쳤고 엘사는 결국 그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위대한 마법이 있는데 그것을 말도 못하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항상 숨겨왔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난 절대 돌아가지 않아.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만의 길을 선택했죠. 모든 사람들이 마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위협을 줄 때 이 엘사는 혼자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면서 그때 외치죠. 프리덤을 외칩니다.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난 홀로서 올 거야. 나는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날 거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본인만의 궁전을, 얼음 궁전을 짓습니다. 저는 그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모르는데 설명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 장면이 지금도 막 가슴에 점여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 PPT를 만들면서 제가 100번도 더 봤습니다. 우리 이호연 사장님이 여보 그만 들으면 안 될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만 듣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유튜브 방송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 방송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죽하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할 정도였습니다.
두려움은 곧 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선택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낼 거니까. 바로 두 번째, enjoy your change입니다. 변화를 즐기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엘사가 이렇게 외치죠. 그 완벽한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태련아, 너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절대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살아라. 따라서 설거지 한번 안 시키고 속옷 한번 안 빨게 하면서 저를 치열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신랑한테 시집 가고 나니까 어느 날 늦게 돌아오는 특근 야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팬티를 빨다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쳤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가지 말아라. 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부잣집에 시집가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매일매일 내가 빨래 빨고 다림질하고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 물론 모든 가정주부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왜 그땐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저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저는 그 과거를 벗어 던졌습니다. 과거에 남의 눈치 보고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난 물건 팔던 그런 일 아닌데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 하고 두려워했던 그 완벽한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전 주도적으로 난 오늘도 24시간을 내 스스로 창조해낼 거고요.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상으로 만들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능할 때까지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스폰서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덱스터 에거 왕리카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리치 디보스 제벨 앤델이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당신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이 마케팅을 창조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인생을 창조해낼 것이고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우리는 창조해낼 것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도전입니다. 아,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표정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게 그 얼음 궁전에서요. 그 테라스에 나가서 얼음산을 쳐다보면서 외쳤던 겁니다. 레리꼬, 레리꼬를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저 얘기를 딱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센스 있는지 몰라. 엘사,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추위 따윈, 더럽지 아니니까. 막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법에 걸려서 모든 것을 얼음산으로 만들고 사람도 얼려버리는 그 마법 때문에 평생을 두려워하고 평생을 주저하고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았던 우리 엘사가 저렇게 외칩니다. 추위 따윈 두렵지 않으니까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할 거야. 나를 거절했어? 화났어? 나 정말 해버릴 거야. 이런 거 말고요. 진정한 도전은 내 안에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 안에 나에 대한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에 도전하시고 내 꿈과 그리고 내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것 가슴 뚫렸던 거 그걸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네, 가장 기적 같은 도전은 바로 말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가 그걸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건데요. 두 번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하시려면 많은 그런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요. 그 모든 관문을 정말 아주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메이 사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메이 사업의 본질과 성공 원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업가 마인드 그리고 우리 일이 가치로운 일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원리 그리고
복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윈윈이라는 것, 시스템과 스폰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계를 만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쇄 수입의 원리와 상속의 특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국제사업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수입이 창출된다는 것.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저는 여기 제안하는 8가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8가지에 이 가치가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의 출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누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스폰서님과 팀에서 미팅해서 질문과 또 설명과 또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지금 말씀드렸던 준비가 완성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고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즐겁게 열심히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꿈이 크다면 우리 같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는요, 용기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리더이신 우리 김종규 사장님, 그리고 장희핑 사장님, 그리고 왕리카이 사장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하신 분들이 정말 지식으로,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해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그런 그룹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힘은 바로 큰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분들 큰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주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 미래, 함께 공유해 나갈 미래에 대해서 또 미래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엘사처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신이 주신 마법. 여러분, 어떤 마법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는 마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법을 갖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마법, 누군가의 친절하는 마법,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도전하는 그런 마법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여러분의 마법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